빵. 네, 자, 쓸모없는 선물 이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피곤하다 했는데 자고 있는 거안 자고 있네. 선물이야. 이게 뭐야? 갑자기 유용한 곳에 꼭 쓸모 있기를 바라며 난 이만 나갈게. 오다 추웠어. 무슨 선물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선물이지 뜬금없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B2B의 쓸모없는 선물주기 창서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민혁이 형한테 줄 쓸모없는 선물을 만들 건데요. 아 사실 뭐 세상에 쓸모없는 선물이 어딨어? 다 쓸모있지. 어떻게 쓰냐 다른 거 아니야? 그런 거지. 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둥지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민혁이 형한테 새 둥지를 선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뭇가지를 찾겠습니다. 렛츠고 끼리. 빵! 여기 모아놔야겠다. 오 예. 오 예. 오 맞네. 오 예. 참 신기해. 새는 어떻게 이 나뭇가지들을 물어와서 집을 만들 수 있지? 진짜 대단하다. 새가 내심 되게 굉장한 친구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야. 가위야 나와라! 우와! 테이프야 나와라! 뿅! 우와! 좋아. 어? 민혁이 형이 이걸 알까? 내가 이걸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걸?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는 생각지도 못할 거야. 누가 알겠어? 누가 새 집을 줄 거라고 생각하겠어? 이거 다 정성이야 이게 정말. 내가 꼭 민혁이 형이 이 새 집을 쓸모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겠어. 창섭이는 못 만드는 게 없지. 빵! 또 어디갔지? 아, 됐다. 어, 이거 찾기 어렵네. 아, 또! 아, 여기 있다. 민혁이 형 이거 버리면 나 진짜 슬프다. 됐어. 새 집. 민혁이 형 기다려. 새 둥지 주러 갈게. 새 둥지? 아 감사합니다. 이거 창섭이가 준 선물인데 버릴 수도 없고. 고마워 창섭아. 잘 쓰도록 바랄게. 이거 직접 만든 거야?